풍성하게 가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나라 아버지 내 영생.
없이 걸어도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수없이 살아간 모든 사람 실패와 좌절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는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열려라 예 바다 열려라 문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예수 내게 말씀하나님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척척척 피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바치겠느냐 모두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더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성령 능률 성령 뿐이야 성령의 성령 능률 성령 뿐이야 온전하 세계 만만해 진짜 성령의 분이 성령의 성령 능률 성령 뿐이야 성령의 성령 능률 성령 뿐이야 온전하 세계 만만해 진짜 성령의 척척척 흥겨운 구원의 풍족 소리에 모두를 접하며 희생하고 말라 구원의 성도들의 흥미롭 그누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을 바라보라 주여 따라하세요. 기다리는 자의 복.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참는 자의 복. 크게 하세요. 인내하는 자의 복. 우리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전국에 계속해서 기도 성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종들이 강대상에 무릎 꿇고 나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기도가 허공치는 그런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대로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그 행동하는 가운데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구한 대로 그들이 이루어질 것 믿으세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의심이 언제 들었냐면 기도할 때는 의심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열 사람의 공통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열 사람 가운데 오늘 마지막 자리에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함께 일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으니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럼 믿고 있으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강조합니다. 홍해바다 하나님이 갈라내셨습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이 문에 떨어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시체 썩은 냄새 나는 나흘이 되었습니다. 사람 힘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사로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모세시대 홍해바다 갈라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홍해바다 갈라내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 썩어 냄새납니다. 내 가정의 내 환경이 썩어 냄새나는 것이 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썩어 냄새나는 것을 살려냅니다.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열심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련이 올 때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 사람 가운데는 첫 번째 사람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삶을 가리켜서 지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버러지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이, 운명이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디서 결정적으로 뒤바뀌어지냐면 창세기 32장 26절 한 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야복나로토에 있을 때에 호세아 12장 4절에 야복나로토에 어떤 사람과 야곱이 실험했던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는 영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야 될 그 자리에 천사를 대신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사 온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습니다. 이때 호세아 12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간구는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의 환도뼈를 쳤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환도뼈가, 허리에 있는 조인트 뼈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어긋났더라 있습니다. 뼈가 탈골되었습니다. 못 서 있습니다. 대단히 아픈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은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기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환도뼈는 빠져나갔지만 어긋났지만 어떤 사람인 천사를 붙들고 하는 말이 나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결사적인 하나님 나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야곱이 환도뼈가 빠져나간 이 현장에서도 처절하게 붙들고 매달리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악착 같은 사람이었고 대단히 끈질긴 사람이었으며 이 사람은 결사적으로 자신의 목적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포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뒤바꿔져 버립니다. 어떻게 뒤바꿔집니까? 이때까지는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고 그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이 이름은 민족의 이름이 되어서 지금 우리 지구 역사에 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영토는 작지만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바로 저 유대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개역성경에는 모세의 시종, 개역개정성경에는 모세의 수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세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의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을 지명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출애굽기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 나답, 아비우 70명 장로와 함께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몇 명이 올라갔느냐 하면 75명이 올라갔습니다. 75명이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은 누구와만 만나셨느냐면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만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들 왜 불러 올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서시면서도 이 사람들 가운데서 다음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기약 없습니다. 며칠이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작정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 올라간 모세는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이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73명은 다 내려갔습니다.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올 때 한 사람이 남았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만 남아있다가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뛰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내 산에서 이 사람들 다 불러 올려다 놓고 기약 없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폭염이 내리쪼이는 이곳에, 밤이 되면 영하의 날씨로 추위가 찾아온 이곳에, 굶주림과 허기와 추위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그들이 버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자리를 끈질기게 지키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그것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지명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 땅 떠날 때에 신명기 34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할 때 성경 강조합니다.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한지라. 가장 밑바닥 인생이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시간 속에서도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려올 것을 반드시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구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근데 중간에 포기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머리가 뛰어나고 재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이.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어느 나라 어느 국적이든 우리 한국을 아는, 민족성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은 참을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내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지구력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조금 하다가 힘듭니다.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힘든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숨이 막히고 답답하다고 해서 가출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그 자리에 힘들고 어려도 그 자리 조금만 기다리고 참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사람들, 참는 자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농사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종을 삼으려고 지명했을 때에 그 당시에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에 보면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산처럼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길 가려서 베델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건너갔을 때에 불말과 불병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곳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베델에 갔더니, 여리고에 갔더니, 요단에 갔더니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 생도가 누구입니까?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된 예비 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서실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인데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엘리사 혼자 엘리야를 고독하게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많은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베델에 방해꾼이 있었고 여리고에 있었고 요단에 있습니다.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엘리야마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왜 따라갑니까? 너 나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 내게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내게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갑절의 많은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 도다. 우리가 결코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냐고, 자존심 상하지만 넘어지지만 많은 사람을 비난하지만 신앙생활은 엘리사처럼 다른 사람 돌아보고 그 사람들 말 들었다면 엘리사는 엘리야 갑절 능력 못 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장애물 아닌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해꾼 아닌 방해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 옆에서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집이 교회예요. 집안에,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시험들게 만들고 너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교회 안에는 성령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도 들어옵니다. 이단도 들어옵니다. 별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사기꾼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일일이 내 믿음 기준에 맞추면 다 시험 들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기웃거리면 엘리사는 엘리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엘리사는 결코 갑질의 영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로지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그런 귀를 막아버립니다. 사람의 소리는 귀를 막습니다. 오로지 목적은 주님께 목적을 두고 있는, 오늘 복음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사 역시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와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기다려보십시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 알 바 아니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내가 구했으니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고 그분에 맞춰서 내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때에 맞추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하고 구했으면 반드시 어느 세월이 흐르든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대로 적당한 때에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 시대를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사람,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가난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가난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돌렸나이다. 이렇게 이 여인이 간절하게 따라오면서 주님 앞에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단히 당혹스러운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보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인이 주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하는 말이 주여 올소입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창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적? 자녀를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두신 아버지 어머니 반드시 이 자리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가난 여인처럼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그럴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펼치어다. 오늘 축복의 현장이 여러분 되십시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제지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적이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한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대단히 중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전혀 거동하지 못한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침상체,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잠시도 일어나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중증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집안에 계시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헤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 침상을 지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곳이 최소한 우리나라 같은 기후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오듯이 흐르는 폭염에 내리쬐이는 저 중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완전히 시체처럼 되어버린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밧줄로 몸을 묶었는지 모릅니다. 지붕 위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성경 강조합니다. 지붕을 뜯어냈다고 말씀합니다. 남의 지붕에 지붕을 다 뜯어냈습니다. 주님이 집안에 계십니다. 침상체로 집안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들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대단히 결사적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절대 절명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 응답을 받겠다는 이 절대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침상체로 주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성경 강조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말씀의 선포가 떨어졌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내 가정에 무엇이 중풍병 정세가 있습니까? 중풍병 정세가 어떤 것인가요? 마비 정세입니다. 우리 가정이 원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사업장에 지금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 어느 한 부분이 마비가 된 것이 있으면 영적 중풍병 걸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 생활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은혜 생활이 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 생활이 마비되었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발이 없어요. 전도하러 걸어가지 못합니다. 중풍병 정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중풍병 정세는 제대로 걷질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이 전도의 발걸음이 중풍병 정세가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중풍병 정세가 온 이 입은 예수 소리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혀가 굳어진 사람들, 오늘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음식을 손이 떨려서 먹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생활이 되질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상식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 장애물을 초월하고 주님을 만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모든 중풍병 정세가 다 풀어져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한 가지 지금 제가 흘러내려가는 모든 이 흐름은 전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 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자. 내가 구했으면 기도는 중단하지 말자.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는 줄기차게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새도록 똑같은 기도로 계속하세요. 그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승리, 십자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처절한 땀방울이 핏방울을 바꾸지는 이 처절한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좌로 움직여버립니다.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 시간이 길고 짧은 것에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가운데 없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통점을 계속해서 찾아 내려가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난 후에 자리 이탈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대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성령을 받기도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 버립니다. 성령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갔습니다. 그 자리 성령은 오시지 않았는데 그럼 언제 성령이 임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인내하는 기도,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왜 여기 120명만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500여 명이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명이 모인 곳에서 보여주신데 나머지 다 어디 갔습니까? 최소한 500명이라면 120명이 모였는데 380명 어디 갔습니까? 중대히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대히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몇 번 기도하더니 응답 안 됐다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정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사업장 힘들지만 그 사업장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나 앞에 이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 기도한 적 있느냐? 반문하신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일찍 나왔고 철야 기도했습니다. 철야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나한테 내가 감동받을 만한 그런 기도한 적 있느냐?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선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성경 15장 6절 말씀에 500여 명이 380명은 탈락했는데 이 120명은 성령을 받고 승리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분들이 계세요. 질병의 시험, 가난의 시험, 사람 관계에서 오는 시험,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아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참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크게 따라하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입니다. 이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이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생명의 면류관은 저 천국에 우리가 돌아갔을 때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읍시다. 따르세요. 인내합시다. 오늘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너를 지키오. 따라하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면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시험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시험의 말씀을,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이 현실로 지금 보입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지금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 원하고 내 모습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은 내게 비전이 있는데 내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막연한 꿈 같은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러세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을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봄이 오고 꽃이 핀 후에 여름이 지나서 폭염 속에서 그리고 가을이 왔을 때 태풍을 이기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기고 난 후에 이 열매는 상품 가치로 따게 됩니다. 우리가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 열매를 맺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게 기다려야 돼요. 가을이 옵니다. 많은 날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떨어지는, 응답의 때가 반드시 주어지는 그날이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결코 포기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중량성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사업장 다 회복되고 직장생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반드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또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40편 1절은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크게 하세요.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말입니까? 기약이 없는 시간이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끝없이 기약이 없는 그날이지만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셨다는 것은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강조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이사야 8장 17절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두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년을 기다린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타난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세에 노예로 팔려서 30세에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17세 때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고 곡식 단들이 절하는 꿈을 주셨는데 이 요셉은 이 꿈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17세 나이의 요셉은 이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주신 꿈을 버리지 않냐고 그런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부하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듯이 이 사람은 꿈을 품고 있었는데 13년 만에 하나님 그를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13년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원수를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요셉처럼 13년 세월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꿈을 반드시 접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이 꿈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 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도 주여 이 자리에 세워지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15살 때에 이 사람은 이새의 8번째 아들 양치는 목동을 이스라엘 2대왕으로 지명할 때에 15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에 이스라엘 2대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셨을 때에 이 사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15년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이 사람은 자신의 꿈을 접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좌절하지 말고 무너졌어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